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LED를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푸시 버튼은 시뮬레이터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그 전자 소자고요. 그다음에 LED는 이렇게 기존과 같습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푸시 버튼은 온, 오프 상태가 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온이고 버튼을 떼면 오프 상태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다리가 네 개가 있지만 두 개씩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과 2번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하드웨어에서 보면 이 다리 4개가 어디가 1번인지 2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이 부분을 마우스를 그 위에다 올려대면 터미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1, 2와 터미널 2, 2 그리고 터미널 1, 1 터미널 2, 1이 있는데 터미널 1, 1과 터미널 1, 2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2, 1과 2, 2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건데요. LED와 그 다음에 버튼을 아두이노 보드와 그 브레드보드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를 위해서 검색창에서 아두이노 검색하면 할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더 편하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도 검색을 해서 작업 평면에다가 두고요.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LED는 기존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애노드와 캐소드를 잘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할 텐데요.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검은색으로. 이때 와이어링을 할때한번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구부러진 와이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시 그라운드를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부러진 그런 선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8번 핀에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물론 저항이 있어야 되죠. 저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저항은 225에서 335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단위와 그다음에 저항의 수치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소드 부분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애노드 부분은 전압을 가할 수 있는 입출력 핀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도 연결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터미널 1, 2와 1, 1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전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위쪽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핀들이고요.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V에다가 먼저 선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라운드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운드가 아니라 입력 핀으로 가야 되죠. 입력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온, 오프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그 5V와 입력핀을 다이렉트로 연결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쇼트라고도 배웠었는데요. 쇼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저항을 하나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저항은 10kg나 100kg옴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10kg옴을 써서 입력 저항으로 먼저 연결을 하고, 아니,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을 2번 핀으로 입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5V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버튼이 눌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2번 핀으로 입력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평상시에는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V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원을 누르게 되면 5V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게 서로 이제 눌렸을 때에는 터미널 11과 터미널 21이 서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리고 저항을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라운드로. 근데 그 사이에서 입력 핀을 받았기 때문에 누른 상태에서 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핀 2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0이고 눌렀을 때는 5V, 즉 하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소스 코드를 스케치를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기본으로는 13번 핀 LED가 1초마다 그 깜빡이는 예제가 될 텐데요. 요거를 우리는 8번 핀을 LED의 출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웃풋을 8번 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핀으로 우리가 그 2번, 디지털 핀 2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웃풋이 아닌 인풋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루프문도 이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루프문도 디지털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디지털 리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2번 핀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디지털 리드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조건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의 리드 밸류라고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드로 읽은 값을 뭐 하이 값이나 로우 값이 되겠죠. 그 값이 리드 밸류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if 조건문을 통해서 리드 밸류가 하이인 경우, 즉 스위치가 눌려진 경우죠. 눌려진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8번 핀을 전압을 5V를 가해서 LED를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밸류가 로우인 경우, 즉 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LED를 꺼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시뮬레이터를 동작시켜보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LED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LED가 켜집니다. 네, 누르고 있으면 계속 켜진 상태가 되고 떼면 이렇게 꺼지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LED를 껐다 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